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A, B, D 등 단백질과 무기질이 많은 전통 보양식이죠. 바로 추어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석호식품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거고요. 여기가 함평나비원 직영농장에서 무청 재배하고 재배부터 관리까지 시래기에 신경을 억수로 많이 쓰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내산 미꾸라지로 전통 방식 그대로 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추어탕이랑 어울릴 것 같은 추어튀김 준비해보았고 총각김치 갖고 왔고요. 여기 추어탕 먹다가 들깨가루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넣으면 또 팁이라 카대요. 그리고 음료수는 사이다 마실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밥 말기 전에 국물부터. 오, 이거 산초 냄새 안 난다. 야, 이... 와, 너무 좋다. 이 그냥 여러분들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순대국밥이나 시래기 국밥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시래기 국밥 먹는 느낌. 일단 저는 너무 좋아요. 와, 딱 내 스타일이다. 아유, 안 그래도 요즘 시래기 국밥 먹고 싶었는데. 아유, 추어튀김. 그냥 고소한 튀김이네요. 와, 추어탕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우리 국밥 먹고 싶을 때 진짜 후루룩 할 수 있는 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전 들깨가루 넣어볼게요. 이거 넣으면 억수로 그 뭐지? 그 약간 묵직하다 해야 되나? 걸쭉하다.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광고를 떠나서 산초 냄새가 안 나니까 너무 맛있어요. 시래기 국밥 같아요. 확실히 바삭거리네. 얘가 한 팩에 500g이에요. 8팩 썼어요. 걸쭉한 게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안에 건더기는 그 먹고 이 우거지 같은 거 밖에 없는데 억수로 부드러워요. 안 질겨요. 우거지가 그냥 술술 이게 녹는데요, 억수로 푹 고갔었나봐요. 안 질겨요.
약간 죽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부드럽게 술술 넘길 수 있으니까 어르신분들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운맛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매운맛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별로다. 아유, 사이다 맛있다, 야. 추어탕에서는 여러분들 민물 냄새 안 나요. 산초 냄새도 안 나고 민물 냄새도 안 나요. 오히려 추어튀김 이게 민물 냄새가 많이 나네. 들깨가루 넣는 거 꼭 추천할게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든든합니다. 라스트.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추어탕을 먹어보았습니다. 너무 취향저격이었습니다. 이거 산초 냄새 산초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추어탕이고요. 원래 그 억수로 진하고 고소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그 들깨가루를 넣었더니 완전 진국이 되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어린이들이나 어르신 분들은 추어탕이 제격이죠. 추어탕 싫어하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맛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 밤, 군밤 되시고요. 저는 물러가 볼게요. 뿅!